그렇지. 나이스! 아이씨! 뭐야!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요. 출근은 스포츠다. 따뜻해. 아, 오셨습니까? 왜 이렇게 추운 거야? 춥죠? 아이스크림 크장인데. 근데 김민터는 이렇게 챙겨 입고 우린 이렇게 얘기도 안 해주고 이거 맞는 거야 이거? 아니, 본인은 아주 뭐 중무장을 하고 왔구만. 아, 당연히 전 추운 곳인 줄 알고. 제가 사실 둘이 뭔가 떠는 모습을 보고 싶어가지고 알바게 떠는 모습이 너무 궁금해서 사실 이런 장소를 준비했습니다. 아니, 보니까 뭐 아이스링크장인데 뭐 하키 이런 거 하나? 여기 또 체도 준비돼. 네. 내가 또 라키잖아 또. 아 라키 하키. 라키 하키. 포미나야 포미나. 네, 안녕하세요. 혹시 오늘 강의 안녕하세요. 받으러 오신 분들 맞으신가요? 예 맞습니다. 아 네. 아, 네. 네. 오늘 뭘? 네 제가 따로 연락드렸습니다. 스케이트. 맞아요. 네. 스케이트. 네. 네. 얘기를 안 해줬어요. 네 피겨를 한다고. 얘기를 안 해줘서 이미 감기가 걸린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오~ 스케이트예요. 진짜요? 요즘 스케이트는 되게 가볍나 봐요. 스케이트인가? 시대가 많이 발전됐어요. 사실 알고 있었습니다. 대본에 써 있었기 때문에. 네, 대본 숙제를 잘했죠. 이 펭귄이 많이 사네. 오늘은 실천으로 갑시다. 바로 실천으로 갑시다. 실행합시다. 실행. 김민턴. 다음엔 한글을 배우러 가야겠다. 자, 그러면 일단 의상을 갈아입어요. 네, 일단 가보자고. 네, 다녀오겠습니다. 저희는. 네. 출근은 스포츠다. 아니, 김민턴. 예. 하키도 있는데 말이야 뭐 이렇게 어려운 거를 또 세상에 쉬운 게 없습니다. 말을 참 이쁘게 하네. 저는 뭐 괜찮습니다. 다 같이 고생하고 이 정도는 감수하고 해야죠. 여기 핑구가 와 있네. 핑구. 야. 아 대니 많이 피곤하신가 봐. 야 임마 일단 양말을. 아 양말 두 개 신었습니다. 두 개 신었어? 복숭아 뼈도 아파요. 일단 여기 이거 풀어놔. 좀 괜찮았어요. 네, 아무래도 제가 평발이기도 하고 발 볼도 넓어가지고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완전 풀어서 신으니까 또 괜찮더라고요. 네. 네. 준비하고 나와. 먼저 나가 있겠네. 대리님 천천히 나오세요. 저희 먼저 나가고 있습니다. 좀 천천히 나가 있어요. 괜찮더라고요. 네. 네. 출근은 스포츠다. 빨리 오십시오. 빨리 오십시오. 네. 빨리 오십시오. 네. 어, 공연하는 거. 어, 와. 이렇게 어려운 스포츠를 어린 나이 때부터 도전하고 있다는 거에 응원해드리고 싶고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 모습들이.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안무도 만들어주시고 그거를 아스트로 친구들이 직접 봤어야 되는데 너무 아쉽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오~ 김나연 선수, 민지한 선수, 권민솔 선수, 한희수 선수예요. 아~ 또 그 아스트로 분들의 노래로 또 맞춰주셨네요. 네. 아스트로 아세요? 아 근데 오늘 저희가 이렇게 배우러 오긴 했지만은 저희가 할 수 있을까 싶긴 네. 해서 아 아니 아까 들어보니까 명준님 말씀으로는 잘할 거라 그러셨거든요. 맞아요, 제 기대가 굉장히 커요 지금. 김민턴. 아 그럼 한번 이제 제대로 한번 배워보러 가볼까요 그러면은 어떡할까요? 네 뭐 준비됐죠? 네, 네, 아 네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시죠. 네 출근은 스포츠다. 아, 일단 기본 스케이팅은 민솔이가 보여줄게요. 민솔이 출동! 와! 예! 와! V 모양을 만들어서 한 발씩 뒤에 45도로 밀어줍니다. 이렇게. 어 과장님 잘하시네요. 오. 어 조심. 어 사랑해요 사랑해요. 어. 이 소리가 많이 나면 안 돼요. 깔끔하게 소리가 안 나게. 나는 자유로워. 와 씨. 아니야 그거는 고난이도야. 아 미안하지 마. 어 좋다. 겁 없이 하면은 뭔가 더 잘 되더라고요 사실. 도전을 하는 거죠 일단. 아 일단 하자. 사운. 일단 하자. 앉았다가 폈다가. 와 하는 아, 거예요. 무릎을 굽혔다 폈다. 이야. A에서 V로. 이야. 와와 와. 이렇게 맞아요. 맞아요. 이야. 어 맞아요 맞아요. 아이. 와. 이렇게. 카메라 찍혀. 근데 의욕 과다야 지금. 반하리. 차렷.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선수가 될 수 있어. 올림픽 가자. 올림픽 가자. 어 그거 생각했어요. 정직원으로 안 되면은 늦었지만 한참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도전해서 45대 올림픽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김민턴은 멋있지 않잖아요. 제가 더 키가 크지 않습니까? 자 일단은 다들 펜스를 잡아볼까요? 그리고 각도 자신 있는 발을 뒤로 들 거예요. 허리를 많이 숙이고 뒤에 있는 발은 들어줄게요. 아! 아 진짜! 군대기! 군대기 진짜! 선생님 계속 이거 하고 싶네요. 네, 안 되세요.
이제 경험을 해보니까 알겠어요. 하면 안 되구나. 아까 굉장히. 왕. 네? 야. 밀고 그다음에 스파이럴. 와우. 손 옆에 두고. 대리님 화이팅. 한 발을 주세요. 뒷발 피고 옳지. 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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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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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다람쥐 같은데. 김희턴의 시간이군요. 하나. 오! 오! 맞아 맞아 맞아. 오 김희턴. 와. 네, 이렇게 가는 건 런지예요. 앞으로 나와 볼게요. 와. 오 예. 좋아 좋아. 아, 너무 잘해. 가상님 네, 대단합니다. 보여드릴까요? 보여드릴까요? 오. 어떻게? 헤이맨. 빨리 안 일어나시면. 아이고. 아이고. 와, 겁나 무서운데. 뭐 어떻게 해요? 아, 이거 너무 많이 돌아 달아가는데. 에이. 밀기, 밀기. 둘 동그라미. 오, 맞아요. 맞아요. 오! 아, 김민턴 가져가네. 나이스 하는 게. 왼발에서 오른발로 올 거예요.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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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마. 아니 하지 마. 죄송해요. 성격이 급해요 다들. 오. 저거 맞아요 근데. 말하는 대로 뭐지? 다 되네. 말하는 대로. 제가 근래 봤던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중에 제일 잘해요. 진짜. 운동적으로 저희가 좀 좋습니다. 예. 왼발을 앉았다가 왼발만 일어날 거예요. 와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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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네 이런 스피드. 이걸 배운다고요? 옳지. 뭐야? 여기 여기 진짜 뭐야? 스피드 배우고 오신 거 아니에요? 저희 잘 타서 하나만 더 해도 돼요? 와 잘하셨습니다. 좀 해본 분 스트레이트 한타 찾으세요. 아 괜찮아요 박대리. 아 대리님 대리님 넘어지신대요. 와 내일이 걱정이 되긴 해요. 잠시 엄마한테 전화 와가지고요. 두 발로 제자리에서 떼볼까요? 살짝? 소리가 안 나게? 아 저희 김인선님 해주시죠. 살짝만 살짝만? 아 마이클 잭슨! 이렇게 가라는 거 아닌가? 너무 힘들었어. 잠깐 조금만 차분하게 다시 와볼까요? 오! 오 맞아 맞아! 할 수 있을까? 잘하는 거야? 여기서 왼발 안고 아니 근데 한 발 들어도 될 것 같아요. 한 발이요? 한 발 들어 해보실래요? 오늘은 자신 있게 1위를 예상해 봅니다. 아 당연하지 않을까요? 양심이 있다면. 1위는 접니다. 문빈 과장. 출근은 스포츠다. 네, 저희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까요? 아, 반갑습니다. 너무 재밌네. 아유. 근데 또 이렇게 끝내긴 조금 아쉽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죠. 저희가 스케이팅을 얼마나 배웠는지 한번 점검해 보기 위해서 게임을 하나 준비해 놨어요. 게임, 그렇죠. 저희 한번 게임을 해보도록 할까요? 네, 네 오케이. 자 도망치 시작할게요. 도망치 시간 드릴게요. 준비 시작. 가자. 와. 조심해. 나 진짜 무서워. 와. 가이즈. 와. 와이즈. 와. 이제 이제. 근데 전 안 온다니까요 앞으로.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야 진짜. 들어. 들어. 오씨. 야. 예. 빨리. 와 너무 빨라. 아. 핫팩 아니야 핫팩? 뭐야? 야 팥빙 저 사장님 저희 여기 있어요 얼음. 진짜 이거. 어. 야 맛있겠네. 자 팥빙수 먹자. 출근은 스포츠다. 아 이거 잘 먹겠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아 감사합니다. 야 이게 아 맞네. 네. 그 피겨는 프로 구단이 있나요 단체가? 피겨가 사실은 그런 프로 구단이 없어서. 아 그럼 만약에 저희가 이제 하면은 국내 최초인 거네요. 그쵸. 어 그러면 좋은데? 과장님 근데 안 하는 데는 이유가 있죠.
같이 할까요? 그렇긴 해도 일단 물어봐요. 어. 협상을 해야지, 협상. 일단 잘해봐봐. 아, 혹시 네. 그러면은 만약에 저희가 이제 구단을 만들게 됐을 때 지원 같은 거 혹시 생각하신 거 있을까요? 어, 우리나라가 피겨 전용 링크장이 없어요. 아, 피겨 전용이 네. 없어요? 여긴 뭐예요? 네, 여기도 다 같이 써요. 하키, 아. 트랙, 피겨 다 같이 쓰고. 아. 저희가 또 뭐 지원은 당연히 해드리겠지만 네. 저희가 뭐 패키지가 있습니다. 패키지가 있어요? 네. 365일 내내 따뜻하라고 핫팩을 드리고요. 아이스크림도 이제 평생 지원. 저희가 좋은 빙질에서 페이트를 타라고 이제 북극 남극 이용권도. 이용권도? 아 거지럽네요. 아, 그러면 저희가 빙상 체육 학교를 설립을 해서 네. 프로 구단도 하고 이제 그러면은 들어올 의향이 있으신가요? 아 링크장만 지어주면은 링크는 바로 할 수 있지. 네. 자 그러면은 제가 결정되면 또 따로 연락을 드려서 아 네. 네. 아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김 인턴이 운이 좀 따르는 것 같아요. 하는 집 봐봐요. 영락 없는 꼬맹이에요, 꼬맹이. 아이고, 그래. 근데 이제 또 섭외를 또 아우 저 잘하는 거 보니까 뭔가 있긴 있어요. 네. 칭찬합니다. 아이고 회장님한테 전화를. 예 회장님 피규어가 상당히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인데 빙상학교를 이제 설립을 해서 이게 링크장도 한 3개 짓고. 회사가 장난이야. 네? 우리 회사가 1년 매출이 100만 원인데 무슨 학교를 지어? 또 나가 있을까? 당장 가서 취소. 네 알겠습니다. 끊으셨네. 뭘 하십니까? 김인턴. 상식적으로 어떻게 회사에서 어? 경기적으로 어떻게 만드나? 학교는 어떻게 만들고? 그래 임마! 갑자기요? 제가 봤을 때 과장님이 약간 조울증이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약간 되게 좋다고 혼자서 이거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다. 이거 꼭 내가 어떻게 책임지고 해보겠다 해놓고서는 또 갑자기 회장님한테 무슨 얘기 들을지 모르겠지만 통화하자마자 갑자기 사람이 그렇게 별변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까 그 선수님 계실 때랑 너무 앞뒤가 다른 거 아닙니까? 네가 그럼 전화를 받아보든가. 아이 아무튼간에 어? 회장님이 안 된다고 하시니까 다른 방법을 좀 찾아보자고. 잘 알아오라고. 알겠습니다. 제가 노력해서 그럼 빼는... 노력하지 말고 잘 하라고. 잘 하라고. 노력은 다 해. 소리가 너무 큽니다. 네가 이렇게 말하라 했잖아. 다음 거는 조금 어? 좀 영하게 가자고. 영하게요. 됐어. 빨리 이제 들어가자고.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또 알아보고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바로는 주지 마. 우리도 좀 쉬어야지. 정리하고 그 되면 천천히 보내. 예. 젊은 거라 했어. 약간 영하고 약간 프레쉬하고 약간 뭐 약간 뭔가 멋있는 거 그런 거. 알겠습니다. 다음 거도 저는 좀 더 고민하고 한번 해보려고. 왜냐면은 과장님이랑 대리님이 아 너무 불만이 많고 할 땐 되게 좋아하면서 끝나고 나서 불만. 약간 그거 있잖아요. 식당 가가지고 다 뭐 맛있게 먹고 나서 아 여기 별로다는 사람들 딱 그 스타일이에요. 출근은 스포츠다. 김인턴이 이제 정신이 나간 건지 서핑을 또 사실 설렘이 너무 컸습니다. 물에서 또 내가 얼마나 물고기 마냥 또 난리칠까.